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지난 10년간 ROE와 중간값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본 대비 이익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자본 대비 수익률인 RO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기업의 순자산으로 나눈 것을 ROE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ROE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높은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자인 순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분모인 순자산을 주주환원 등을 통해서 줄여야 하죠. 이처럼 ROE를 통해서 내가 보유한 주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ROE가 높은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순이익이 점점 증가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 동안의 ROE로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순이익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순이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처럼 영업외수입 또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변수들이 작용한 경우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ROE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ROE를 확인할 때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기업을 평가할 때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의 ROE를 확인합니다. 10년이면 장기간이랄 수 있고 데이터 역시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10년치 지표는 i투자 혹은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스톡노우나 마켓비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10년치 ROE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평균이 아닌 중간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한 한 해에 반짝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경우로 인해 평균값이 나머지 연도의 실적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했듯 예외적인 변수가 작용한 결과를 최대한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미디안 함수를 사용해 쉽게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 ROE와 중간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 ROE의 중간값은 14%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제가 투자한 자본을 이용하여 장기간 10%가 넘는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충분히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돈 잘 버는 기업을 고르는 세 가지 도구 이 부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ROE는 일반 다른 기업보다 들쑥날쑥하지 않아서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주주분들이라면 ROE를 매년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제이씨 저자님의 주식투자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